그러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강경 세력이나 강경 지지층에서는 무슨 소리냐? 왜 협치하냐? 우리가 그렇죠. 끌고 가야 된다. 그렇죠.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할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아. 그래서 이런 때 지금 현재 자연스럽게 제가 주제를 넘깁니다마는 예. 민주당의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나는 차라리 그러한 방법도 좋겠다. 우리 민주당도 박찬대 예. 후보로 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마치 예. 제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또 해야 된다. 연임해야 된다. 그 이유는 국민들로부터 총선 승리를 이끌어낸 제 신임을 받았고, 정권 교체가 우리의 지상 목표인데 가장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이라고 하면은 가야 된다. 예. 저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데 혼신을 바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 이번 정상회담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예. 실패가 됐건 할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저는 거기서 차라리 이재명 대표의 복심인 박찬대 예.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원내대표가 대표가 된다 하면은 예. 윤석열 대표의 복심인 이철규, 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거의 확정적이던데. 두 분이 만나서 예. 국회 일정도 하지만은 이재명, 윤석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차라리 그게 빠르겠네요. 그렇죠. 예, 빠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실사구시로 가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당대표 연임론을 주장했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예. 솔직히 뭐 사무총장 등 모든 당직자를 임명했지만은 민주당에서 아무 소리가 없이 이재명 타임이니까 이재명을 인정하고 간단 말이에요. 원내대표도 그런 식으로 되면은 나는 이철규 원내대표하고 이두 분이 복심과 복심끼리 잘 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같지만은 예. 지금 현재 또 국회의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두 분이 충돌할 때 아. 강대강으로 갈 때는 역시 국회의장은 정치력도 있고 협상력도 있고 투쟁력도 있는 즉 골프에서 드라이버, 아이언, 퍼터 이 삼박자가 맞아야 골프를 잘 치듯 이런 의장도 나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노마 늙은 말이 길도 알고 우물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중재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의장도 필요하고 저는 복심인 원내대표는 차라리 저쪽에서도 그렇게 나오면은 전국을 풀어가는데 지금 희망을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박찬대 이철규의 지금 노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늙은 말 중재를 할수 있는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난 21대를 생각해 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야말로 그런 생각으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예. 지나간 의장의 잘못을 예. 생각은 하지만은 서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 투쟁도 잘해야 된다 이거죠. 예. 삼박자를 갖추는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좋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번 영수회담의 결과를 보자. 그리고 원내대표 경선도 보자. 국회의장 경선도 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국무총리 지금 저 당선인님은 이재호 총리가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예. 만약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을 김대중 대통령 같으면, 박지원 비서실장 같으면 그렇게 서투르게 바보처럼 벌써 내놓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비선 라인이 됐건 그렇죠. 최순실 라인이 됐건 최순실이 누군지 지금 알잖아요. 조용히 했겠죠. 정말. 그렇죠. 은밀하게. 그렇게 해서 예. 대화를 소통을 해서 했으면은 참 좋은 카드인데 불쑥 던져놓으니까 그렇죠. 야당 파괴다. 그렇죠. 어떻게 배신자를 우리가 하느냐. 예.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총리만 하더라도 만약 당신의 집 식구제에서 하려면은 그래도 이재호 장관 같은 사람. 비서실장도 정진석 같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예. 했는데 정진석을 발탁 임명해버리니까 예. 우리 민주당에서는 과거 노무현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잖아요. 예. 그 얘기는 지금 하지 않지만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1심에서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항소심이 진행된 예. 거예요. 왜 내가 거기를 했는가는 이제 두고 보면은 지금 말할 필요는 없지만 아, 그래요? 두고 보면은 아 역시 박지원이 이걸 생각했구나 하는 날이 올 거예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떤 면에서 그냥 뭐 추상적으로라도 어떤 면에서 어떤 돌파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또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 가깝지만은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비판의식이 근본적으로 있고 예. 또 보수기 때문에 말도 세게 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5선에 실패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정진석이 박지원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예. 저는 이제 정치 인생이 이게 마지막이 될 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함부로 다룰 사람이 못 되고 좀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비서실장도 총리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나중에 두고 보세요. 그렇군요. 제 예. 말이 아, 역시 박지원이다. 박지원 대단하다 소리를 한번 또 들을 거예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 일부러 그때 비대위원들과 만나 그 당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초청한 그 당일. 그리고 그거는 거부하고 그 비대위원들을 만났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삐진 걸까요? 물론 예. 칭병을 할 수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제가 어제 그러한 언론인들 특히 그 정보 보고를 많이 본 주필의 얘기하고 가면은 윤한 갈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가 느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감정은 나쁘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화재 사건 때 90도로 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 떨어져가지고 다 넘어갔잖아요. 또 그렇게 가면은 한동훈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뭐 그거는 이제 안 되지. 도모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예. 그 김경률 등 이러한 비대위원들이 지금도 나서잖아요. 예. 그래서 도모를 하려고 하지만은 저는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대로 정치권에 얼씬도 마라 하는 것도 물론 당신이 잘해야지만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것이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